프리데이 월요일 초대석 영화배우 이중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335님, 동욱 씨 너무 재미있어요. 중기 씨랑 편하게 대화하는 게 듣기 참 좋네요. 중기 씨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중기 씨 잘 챙기겠습니다. 요거 읽어주시죠. 군대 가면 모든 여자가 다 이뻐 보인다는데 정말인가요? 중기 씨도 그런가요? 군대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진 건 뭔가요? 초콜릿 빠이? 뽀글이? 네. 1316님께서 보내주셨죠. 어때요? 모든 여자가 다 이뻐 보이나요? 정말로 네.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래도 그런 매력들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사회에 있을 때는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넘어갈 네.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그런 게 참 네. 자연스럽게 그래요. 매력을 찾게 되고 네. 군인이라면 뭐 예. 제일 네. 맛있는 건 뭐예요? 초콜릿 파이 아니면 뽀글이? 저 훈련소에서 정말로 네. 초콜릿 파이가 그렇죠.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입에 넣으면 녹죠 그냥 예. 순간 한 2초 예. 만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당 가서 예. 한번 그 연설 도와드리고 네. 초콜릿 파이 한 박스 사서 잘하셨네요. 정말 모든 동기들과 예 환호성을 받으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고 느낀 게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정말 2초 만에 녹아요 진짜로. 그 얘기 모두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과자. 그래요. 네. 7652님 중기형 가위바위보 왜 그렇게 잘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저 왜 그렇게 잘하죠? 그거는 감각인 네. 것 같습니다. 아 감각. 동물적인 천부적인 감각. 예. 네. 아니 그냥 그게 아, 네. 뭐, 상대방이 그걸 낼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꼭 내요. 아 예. 촉이 딱 있군요. 예. 그래요. 근데 뭐 질 때도 있는데 이기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고이님 그런 감각을 키워보십시오. 네. 중기 씨 빨래는 직접 하시나요? 기계의 힘은 안 빌리시나요? 6517님께서. 네. 훈련소에서는 이제 손빨래를 다 했는데. 그렇죠. 훈련소에서. 요새 이제 모든 군에 네. 이제 세탁기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사병들이, 다 장병 여러분들이 이제 손이 아주 손에 상처가 안 나도록. 예. 정말 네. 열심히 빨래는 하고 있지만 크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탁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0205님, 인터넷 항해자 중기님, 인터넷이나 미니홈피나 기타 등등 하고 싶으셨던 거 없으세요? 지금도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고 이게 그래요. 습관이었잖아요. 팬들하고 근데. 또 소통하는 거 좋으니까요. 예, 예. 그런 게 좀 일과처럼 항상 했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군 내부에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과가 있고 네.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주말에나 가끔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봐주시죠. 오빠 복근 안 돼요. 한국 팬들도 반대고 중국 팬들도 물고기 배가 좋다고 투표까지 했어요. 0187님 유유 물고기 배가 뭐예요? 아 미끈한 배를 말하죠. 아, 네, 애기 배, 아. 네, 베이비, 베이비 배. 아 중기 씨 지금은 벌써 지금 벌써 복근이 잡혔어요. 네, 제가 샤워하면서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벌써 복근이 잡혔습니다. 아. 팬 여러분들은 안타까우시겠네요. 예, 더 이상 물고기 배는 네, 없습니다. 이런 심정이라면 뭐 네. 저는 편안하게 운동하면서 네. 전역하는 그날에 복근이 돼 있으면 좋은 서로가 좋은 거고. 그럼요. 안 돼 있어도 뭐 서로 흐뭇하게 네.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 아, 전역하시면 이제 배를 까고 다니시겠다고. 아, 예. 굳은 그... 의지를 밝히시네요. 네, 지금 힘, 어우, 갑자기 배에 힘주다가, 어우, 지났어요, 다리. 그래요. 계속 힘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889님께서 신청곡이요. 일지매 OST 중 박효신의 화신 듣고 싶어요. 일지매처럼 멋지게 군 생활 하시리라 믿어요. 예, 일지매처럼 열심히 군생활 잘 하고 네. 멋지게 예, 군생활 마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요. 네, 예, 건강 잘 챙기셔서 군생활 무사히 잘 하시길 바라겠고. 예. 중기 씨랑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네요. 시간 금방 가죠. 너무 빨리 가네요. 맞아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팬들께 마지막 끝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저 이제 군입대 한지 이제 뭐 훈련소 마치고 전입한지 벌써 1일 이상 넘었네요. 네.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팬애터를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반응을 보여드리고 이제 답장을 쓰고 싶은데 그게 못하니까 참 아깝고 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힘을 많이 내서 잘 마쳤어요. 훈련소 생활도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서 멋지게 건강하게 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계속 기도할게요. 네.
중기 씨의 소식은 제가 주맘에서 간간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네. 지내고 있을 겁니다. 네. 아, 군인이니까 바로바로 피드백 못 해드리는 거 분명히 팬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예. 네. 아, 그러면 중기 씨와는 여기서 헤어져야겠네요. 아, 예, 너무 아쉽습니다. 네. 또 조만간에 네.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또 방송을 통해서 팬분들께 네. 건강한 모습, 좋은 목소리 들려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위에서 봐요. 네. 중기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 네. 주맘도 오늘 마쳐야겠네요. 아, 오늘 축하받으실 분들이죠. 축하 축하. 환희공님은 남자친구 저녁, 대성이쁜님은 600일, 바보야 제이씨님은 남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끝곡으로 2889님의 신청곡 박효신의 화신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재종, 기술 이윤태, 작가 최희경, 박영수, 진행의 이동욱이었습니다. 사랑하세요. 주말과 함께요. Yeah.